안에 롱떡이 들어있어. 이렇게 한상 먹어보겠습니다. 밥을 볶아봅시다. 차돌. 얘들 안녕. 저는 지금 청년다방 앞에 와있거든요. 제가 원래 떡볶이집이잖아요. 엽떡도 좋아하고 응떡도 좋아하고 할떡도 좋아하고 신전도 좋아하는데 청년다방을 한 번도 안 와봤더라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여기 청년다방에서 얼마나 맛있는 메뉴를 판매를 하는지 한번 사이드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어봅시다. 내가 청년다방을 처음 와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 맨 앞장에 있는 게 제일 안 맛있겠나? 대표 메뉴가 있나? 불향차돌 요것도 맨 1번에 있는데 보자. 이걸로 해볼까 그러면? 약간 낙곱새 느낌 난다 그치? 사이드도 시켜야 될 거 아이가? 여기 세트로 시키면 에이드를 주네? 그럼 우리 청년 추천 주먹밥 세트 요거 하고 이 버갈티를 꼭 시켜야 된다 그랬어 친구들이. 옥수수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버터갈릭 감튀랑 허니 간장 순살 요렇게 한번 주문해보자. 사장님! 네. 저희 이 차세대 주먹밥 세트 요거 하고요. 네, 에이드를 뭘로 드릴까요? 청포도 에이드 주세요. 그 다음에 버터갈릭 감자튀김 하고요. 허니 간장 순살 요렇게 주세요. 네. 온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사비밥 먼저 왔어요. 아 뜨거. 왔다, 와사비 향.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밑에 깔아도 되는 거예요? 네, 고기에 안 미끄러지게 하고 열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고 싶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이렇게 차 세대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차돌, 새우, 대창 맛있는 거 다 들어가 있다. 여기 버갈티하고 순살 치킨 이렇게 한 상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안에 롱떡이 들어있어. 와우. 자, 편집장에도 들고 가. 이렇게 먹고 싶은 토핑도 가져갑시다. 아, 라면 사리. 대창 완전 맛있겠다. 대창 많이. 새우도. 우. 요렇게 내 접시 완성. 빨리 먹어보자. 딱 찍어놓은 떡볶이네. 와, 엄청 맛있는데? 약간 이런 즉석 떡볶이 느낌은 오랜만에 먹어본다. 와우, 차돌. 차돌 먹어봤어. 완전 맛있어. 듬뿍듬뿍 먹어봐. 떡 한 번만 더 먹고 사이드 가자. 이거 완전 국물 팍팍 퍼먹고 싶은 스타일이야. 국물에다가 새우랑 대창 듬뿍. 와우, 이 후레이크는 뭐지? 마늘 후레이크인가? 여기 주먹밥에 국물 싹싹 흡수시켜가지고 국물이랑 주먹밥이랑 잘 어울리겠다. 와사비 향이 싹싹 나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더하기. 와우. 뜨거운데 짱 맛있어. 이제 사이드 먹어볼까? 이게 엄청 인기가 많대. 꼭 먹어야 된대. 나 그냥 엄청 크리미한 맛 난다 그지? 맛있지? 바로 고개를
전체적으로 내 스타일인데? 그 다음 치킨 먹어볼게요. 이것도 먹어봐. 갓 튀겨가지고 달달하게 맛있다. 뻑뻑살 아니고 다리살, 그지? 맛있는데? 처음 먹는데? 처음 먹는데 맛있어? 나도 맛있어. 나도 처음이거든. 나 이거 먹고 바로 주먹밥 들어갈 거야. 내가 먹어본 떡볶이들 중에서는 토핑이 가장 다양한 편에 속한 것 같다. 이번엔 대창만 듬뿍. 떡볶이만 낙곱새 먹는 느낌이다. 와, 낙지가 없구나. 와, 이거 볶음밥도 되나? 볶음밥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도 한 잔 드실까? 아니, 일일이 사고.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그만. 감티감티. 볶음밥 되나? 볶음밥 있으면 되죠. 사장님, 혹시 요거 볶음밥은 따로 없어요? 아, 볶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볶아 볼까요? 네. 좀 볶아 주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드리면 요거 볶아 드시면. 아, 우리가 볶아 먹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럼 날치알 뭐, 예,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내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1인분이에요. 아, 예, 그럼 하나 주세요. 예. 메추리알. 대창. 채워주세요. 채워 먹어. 이거 좀 눌렀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밥 볶을 만한 게 없는데? 언제까지? 일단 볶아보자. 요거는 볶음밥 하려고. 볶음밥. 밥을 볶아봅시다. 이거 다 씹고자. 어차피 주먹으로 만든 밥인데 뭐. 안 뭉치면. 이거를 볶아가지고 이 남겨놓은 떡볶이 국물 자박자박하게 볶음밥 한 숟갈? 떡볶이 국물 한 숟갈 이렇게 먹는 거지. 자, 이건 편집자님 몫이야. 먹어봐봐. 이거랑 꼭 국물 한 숟갈 같이 먹어야 돼? 네. 든든하네. 볶음밥까지 먹으니까. 맞지? 감사합니다. 여기 볶음밥에 새우. 볶음밥에 새우라니 완전 맛있겠다. 이거랑 대창 한 숟가락. 와우. 볶음밥 왕창 먹고 어묵이랑 파채. 이렇게 순살치킨 반찬, 밥 반찬. 볶음밥에 대창 하나 더. 떡볶이 대창 볶음밥 맛있겠지. 아무래도 대창 죽어야겠어.
대창만 추가하려는데 차도 또 씹혔어. 이쯤에서 버갈티 꽃배기 완전 살찌는 맛이긴 한데 완전 맛있는 맛이다. 얘들이 이 튀김을 왜 꼭 추가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먹어보니 알겠다. 치킨은 우리 그때 그 엽떡 엽봉이랑 비슷하지 않아? 맛이? 소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간장, 허니 이런 느낌. 한잔하실? 떡볶이 중짜리에 볶음밥 먹고 치킨 버갈티 딱 시키니까는 배가 딱 맞다 그제? 응. 주먹밥 접살밥 버렸네. 마지막 새우. 다음에 오면 통큰 옷장 요것도 한번 봐야겠다.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다. 타돌박이 대창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중간만 시켰다 이거. 이거 진짜 1도 안 맵다 그지? 오히려 달짝 지근하다. 근데 떡이 아니고 밥이 메인인 것 같아. 볶음밥이 메인 같아? 떡이 추가가 되면 맞지? 한 1인분만 더 추가하면 진짜 딱 좋을 텐데 그지? 약간 전골인데 서비스로 드린 거. 전골에 서비스가 떡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나는 떡이 엄청 길쭉길쭉해가지고 엄청 인상 깊었어. 진짜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또각또각 잘라 먹어서 많이 먹을 텐데. 아, 잘라 먹는구나. 응. 분모된 줄 알았어. 분모장.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얼음이 쌓여가. 맛있다 이들. 자, 오늘은 청년다방이라는 곳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왔거든요. 이제 차돌박이, 대창, 새우가 들어있는 아주 풀 토핑으로 화려하게 먹었어요. 와, 근데 달짝지근하고 하나도 안 맵고 되게 맛있어. 그리고 청년다방 하면 꼭 추천하는 사이드 메뉴가 버터 갈릭 감자튀김, 크리미하고 뭐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허니 간장 순살 치킨까지. 요거는 이제 닭가슴살 아니고 닭다리살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와사비 주먹밥이랑 날치알 주먹밥까지 아주 그냥 한상 제대로 파티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안녕.